일본의 겐타 다카기 선수와 대한민국의 배명호 선수의 경기입니다. 케이즈문이 다쳤죠? 1라운드입니다. 왼손잡이입니다. 다카기 선수. 저 앞손을 굉장히 잘 활용하기 때문에 네. 배명호 선수는 또 그런 부분을 제어를 하고 있고요. 신경을 쓸 것이고요. 다시 한번 하이킥! 아, 목적으로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아, 킥 공격 배명호. 자, 지금은 경기 초반은 배명호 굉장히 좋습니다. 네. 타이밍도 좋아 보이고요. 그래플러가 아닙니다. 네, 택다운! 깔끔하죠? 네, 배명호. 자, 지금 일단 배명호. 네. 자, 이렇게 되면 자, 위기입니다. 다카기 선수. 선수가 지금 탭을 할까요? 자, 지금은 걸려있는 상황 같은데요. 팔꿈치 쪽이에요. 자, 레프리가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들어갔... 자, 지금 왼손을 좀 두들겨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 지금은 풀렸는데요. 너무도 압도적인 포지션입니다. 네. 자, 1라운드 3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2분대 시간. 안봐. 안봐. 자, 뽑을 수 있을까요? 자, 뽑아냈습니다. 자, 경기 끝났네요. 거기서 좀 타격이 있었어요. 충격이 있었던 다카기 선수였습니다. 자, 지금 뭐 킥 자체 그 타이밍이나 펀치가 좋았고요. 자, 여기서 자, 팔을 뽑아내죠. 이제 팔이 펴지면서 암바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네. 배명호의 암바 승리. 배명호 선수의 암바 승리입니다. 복귀전 승리를 장식하는 배명호. 와 있는 앞발을 먹으면서 네. 이제 들어가는 방법도 있겠는데 일단은 좀 보고 있습니다. 배명호 선수도 그러면서 이제 앞발을 이제 먹느냐 먹히느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에게 유리한 각도 이제 이걸 찾는 거죠. 그렇죠. 자, 왼손 뻗어봤습니다. 소우자. 자, 지금은 바디킥. 자, 소우자 왼손. 유효타가 지금은 현재까지는 많이 보이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라이트! 네. 지금은 타이밍 뺏는 거 좋았네요. 그러면 배명호! 살짝 하나 걸어봤고요. 자, 싱글렉. 자, 그리고 테이크다운 시도합니다. 배명호. 자, 지금은 백포지션 잡았는데요. 자, 그대로 이제 그라도 계속 끌고 들어가고 네, 있고요. 배명호 올라탔습니다. 자, 지금 자기 체중 이용해서 그대로 올라타고 있고요. 완전히 올라타려 하고 있는데요. 자, 팀 매드의 특유의 전통적인 빅키사기라 그러니까 매비던 한번 성공하려고 했던 네. 배명호였고 일단 계속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배명호 선수입니다. 자, 덕골시대로 들어가면서 네. 올라타고 이 상태도 충분히 공격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잔주먹을 지금 뻗고 있는데요. 다시 일어섭니다. 클레버 소울터 선수입니다. 특히나 그 테이크다운, 그 몸싸움 상황에서는 그 배명호 선수가 굉장히 유리한 부분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 자, 배명호 선수의 멋진 장면, 라이트가 들어가자마자 이제 다운이 됐고 바로 이 분위기를 예, 쉬어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배명호 선수가 이 분위기를 끝까지 이어가는 파운딩. 자, 계속해서 레프리가 이 상황을 지켜봤고요. 결국은 일방적인 펀치를 허용해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혼내지 않았다. 네. 아,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냈던 거죠. 그렇습니다. 아, 기뻐하는데요. 배명호 선수 1차 방어전 완벽한 승리. 여전히 웰터급 챔피언 벨트는 배명호 선수 허리에 있습니다. 백종원 심판이 1라운드 공을 올렸습니다. 자, 초반부터 거칠게 몰아보고 있는 나카지마. 나카지마 선수가 지금 주짓수를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 공이 올리면은 밀어붙이는 그런 타입의 선수거든요. 자, 지금 바로 다리 뽑아내리고요. 아, 뽑아내리는데요. 자, 근데 목 들어갔죠. 자, 자 지금 목종의 그립이 들어왔습니다. 왼쪽 팔 그립 좋습니다. 네. 아, 탈치는군요. 아, 그대로 탭을 해버리고 맙니다. 아, 마지막에 자, 지금 들어와서 길러튼 조크 견디지를 못했을 겁니다. 네, 백종원 레프리가 잘 보고 있었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네, 왼쪽 팔로 쳤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밀어붙이는 러쉬 게임을
나카지마 유토 선수가 했는데 자 그러나 길로틴 척으로 경기를 끝내는 챔피언 배명호 네 지금 오신 대로 배명호 선수가 1라운드 타이틀 방어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만 스페셜 매치로 경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경기는 역시 뭐 실력차를 느낄 수 있는 경기였고 배명호 선수의 앞으로의 계획과 각오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타이틀 매치 제 타이틀 2차 방어전이 아니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더 큰 무대로 가기 전에 2차, 3차, 4차 계속 이 벨트 지키겠습니다. 네. 배명호 선수의 팬들에게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일단 팬들보다 일단 갑작스럽게 연락이 갔지만 이렇게 경기를 수락해 주신 1번 선수께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엔젤스 파이팅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저희 박호진 대표님 그리고 뭐 이사님, 회장님들 모든 대표님들께 더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팬들께는 제가 더 노력해서 더 성장해서 더 멋진 파이터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꼭 약속하겠습니다. 자 바디샷 네. 노려봤던 서진수 로우킥과 바디샷 이런 거 하다 보면 또 안면 쪽 노렸으면 상이 나올 수 있죠. 거리를 주지 않는 송영재입니다. 로우킥 송영재 이제 아크패트로 가고요. 오 살짝 휘청거렸습니다. 들어오다가 좀 로우킥 하나 맞았거든요. 서진수 네 송영재의 로우킥이 지금 제대로 정타가 크게 몇 번 들어갔어요. 네. 자 원투 살짝 두드립니다. 자 로우킥 카운터로 한번 퍼즈 쌓았던 서진수 들어옵니다. 라이트 스트레이트. 자 지금은 타격이 됐어요. 예 오른손 한번 맞췄고요. 네. 왼손 들어갔습니다. 자 서진수의 뒷공격 지금도 왼손 다시 니키. 자 저렇게 니키 넣어주면 좋고요. 네. 데미지 들어갔었어요. 그래도 맞받아치는 소영계도 네. 대단하네요. 살아있습니다 아직. 소영계 선수가 지금은 살짝 예, 데미지가 있고요. 라이트 하나를 또 얻어 맞았습니다. 아, 또 한 번 네. 소영계 특기. 저게 참 알면서도 당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풍건 한다면 이제 목 쪽에 걸어주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단 역시나 다시 끌고 내려옵니다. 드라마 게임을 하기 위한 겁니다. 네. 걸었어요. 자 그리고 네. 바로 이런 패턴으로 1차전 승리를 얻은 그렇죠. 송현재인데요. 네. 지금 서진수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 들어서 네. 가장 위기 상황 맞이하고 네. 있습니다. 시간도 꽤 많이 남았어요. 네. 자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송현재. 이번에 또 잡혔는데 공간이 나무 잡혔어요. 자 서진수의 위기입니다. 아 다시 풀렸고요. 자 서진수가 일단 그립을 잘 풀어냅니다. 자 그리고 계속되는 위기 일방적인 파운딩 들어갑니다. 송영재 파운딩. 자, 심판이 계속해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초대 벤더급 타이틀전. 자 과연 여기서 끝날까요? 서진수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송영재 두드립니다. 파운딩 계속 두드리는 송영재입니다. 계속해서 펀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일방적인 지금 펀치가 계속 들어가는데요. 자 지금 공격의 의사 어떤 의사를 좀 보일 수 있을지 서진수 경기 마무리됩니다. 송영재 AFC 벤더급 챔피언입니다. 명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 너무 멋졌어요. 레드 커너 송영재 선수의 승리입니다. 송영재가 승리를 거두면서 AFC 첫 번째 벤터급 왕좌에 오릅니다. 챔피언 송영재입니다. 아 서진 선수 너무 열심히 했고요. 네, 사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챔피언 네. 어떤 말보다 지금 오늘 승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는데요. 응원해 주신 분들에게 먼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단 응원해 주신 분들 덕분에 열심히 싸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1차, 2차 방어전 더 하고 아 이제 패더급에 챔피언이 욕심나더라고요. 1, 2차 방어전하고 패더급 챔피언도 살아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MMA, AFC MMA 벤터급 초대 챔피언이 되셨습니다. 앞으로 또 겨뤄보고 싶은 상대가 있으신가요? 그게 제일 어려운 질문 같아요, 저한테는. 맨날 이 질문을 받는데 저는 전적 좋은 사람이랑 싸우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이번 승리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TV에서 혹은 같이 있는 분에서 생각나시는 분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가장 뻔한 대답인 것 같은데 일단은 어머니가 제일 보고 싶고 이 운동한다고 반대 정말 많이 했거든요. 앞으로 더욱 멋진 아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슈퍼루키 송영재 선수였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응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진짜로 힘이 났어요. 1라운드 때 그로기가 와서 좀 진짜 힘들었는데 응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승리한 송영재 선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긴장감이 돕니다. 고요 속에 이 두 선수의 메인 매치가 1라운드 출발했습니다. 자, 사실 격투기에서 이제 리치가 차이가 오호! 플라잉 디킥을 허용했던 김재영. 지금 타격이 좀 있을 텐데요. 지금 좌우로 돌면서 지금 조금은 찾고 차이노 좋습니다. 레프트 김재영 선수. 확실히 차이노 선수 사격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김재영이 지금 네 위험합니다. 맞았어요. 자 차이로 다운됐습니다. 차이로 레프리 스탑. 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를 정도로 여기서 김재영 선수가 라이트 한 방이 네 정확하게 걸린 거죠. 자, 두 선수의 1라운드 출발해 보겠습니다. 레프트. 라이트 바디를 돌려봤습니다. 김재영. 김재영 왼쪽으로 들어왔어요. 앞으로 돌아봤습니다. 파운딩 김재영 계속 스트러지고 하고 있습니다. 마우스 빗 봤습니다. 파운딩. 그래서 김재영 레프트. 자 파운딩 계속 들어오겠습니다. 김재영 이렇게 경기 끝이 납니다. 1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자 그렇게 스텝을 밟고 있는 김재영. 좌우 그리고 전후. 오! 키크왕이 됐고요. 자연스럽게 빠르게 일어나면서 싱글렉 잡고 지금은 목이 잡힌 상황인데요. 네, 슬립이 되면서 이제 목을 잡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그걸 계기로 삼아서 네. 자, 그 택다운 형태로 잘 뽑아냈고요. 그렇습니다. 옆구리를 계속 두들겨주고 있는데요. 계속 사이드 포지션 압박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디니킥 좋죠. 좋습니다. 계속 돌아가면서 다리를 내주지 않고 있는 김재영이고요. 몸을 보여주면 바로 이제 스탠딩이거든요. 자 다시 두들깁니다. 백종원 레프리가 상황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파운딩. 상체를 계속 흔들고 있습니다만 풀마운트 김재영. 네. 김재영 계속 압박 잘 걸어주고 있습니다. 네. 요롱 선수는 지금 체력이 더 많이 빠질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저 파운딩에 의한 체력 빠짐도 있습니다만은 저 밑에 깔렸던 것만으로도 그렇죠. 그런 어떤 웨이트만으로도 걸릴 수 있다. 지금은 몸쪽에 들어간 상황이에요.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탭아웃이 나왔고요. 갑작스럽게 대회를 수락을 해준 안상현 선수한테 너무 고맙고 안상현 선수도 저랑 동갑의 친구고요. 그다음에 모든 세상에 모든 일이 쉽지 않지만 그분도 이 빨간길을 걸어왔던 분 아닙니까? 그러면서 많은 마음을 가지고 네, 어저께 인터뷰에서 저를 정말로 존중해 주더라고요. 마지막 될지도 모르는 시합에 상대가 김재영이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그만큼 선수들이 저를 인정해 주는 모습에 제가 감사하고 안상현 선수를 이긴 김재영이 더 세져서
오늘 시합이 정말 더 가치있는 시합이 될 수 있도록 안승희 선수에게 약속하겠습니다. 제가 더 최선 다해서 싸워 나가겠습니다. UFC 오포 기다리고 있는 중에 러시아 단체에서 오퍼가 왔었습니다. 전부 저한테 피해가라고, 러시아는 최강자들이 우글거리니까 피해가라고. 저는 피해가고 싶지 않아서 도전했는데 러시아 시합에서 9연승 달리고 러시아 시합에서 무너지면서 돌아오면서 계속 마음을 다잡으면서 약속했던 게 있었어요. 정말 많은 나이도 많고 막 시합이 지니까 막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데 그때 아 내가 다시 일어나서 우리 아들한테 아들 제 아들이 있거든요. 10살인데 10살에 제 아들이라고 하기에 좀 잘생긴 우리 아들이 있거든요. 내 아들한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들 살다 보면은 내 생각과도 다른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고. 그런데 그럴 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희망을 잃고 앞으로 나가면은 내가 생각해본 것보다 더 멋진 일이 진짜 멋진 일이 일어난다고. 아빠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고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나아간다면 정말 멋진 일들이 약속되어 있을 거라고. 우리 아들 정말 사랑한다. 아빠 더 열심히 싸울게. 사랑한다. 자, 앞으로의 계획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전이란 말이 얼마나 가슴 설레는지 모릅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 양동희 선수도 와있는데 제가 9연승 달리기 전에 양동희 선수한테 졌었거든요. 지금도 따라다닙니다. 김재형이 잘해도 양동희가 최고다. 양동희 선수 몸 만들어서 한번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파이터들 아닙니까? 정말 멋지고 저는 좋아하는 동생이지만 파이터는 지금 파이터는 파이터야죠.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 들고요. 뭐 양동희 선수가 아니더라도 저는 두 가지 약속을 지키고 살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는 은퇴할 때까지 강해진다고. 다음 시합 때 더 강해진 거 올 거고요. 다음 시합 때 더 강해진 거 올 거고요. 그리고 AFC 챔피언이란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수련할 겁니다. 그러므로 그 누가 되더라도 싸우겠습니다. 더 가치 있는 시합을 위해 AFC 그리고 대한민국 격투기 단체들한테 멋진 상대를 부탁드립니다.